삼성이 하반기 공채를 시작했는데요. 3년간 4만 명 채용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추석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가능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지방정부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합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방재한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돌입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은 7일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오는 1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습니다. 직무적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11월 면접을 거쳐 최종 발표는 12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삼성은 2018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을 위해 3년간 총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의 신규 채용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뒤 매해 신입사원 공채를 포함한 고용에 나서고 있는데요. 삼성에 따르면 신규 채용 규모는 작년까지 4만 명의 80% 이상을 달성했으며 올해 말까지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조정 등을 이유로 연기됐던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한국철도는 열차 내 거리 두기를 위해 추석 연휴에 운행하는 모든 열차를 대상으로 창가 좌석 승차권만 발매하기로 했습니다. 예매 대상 열차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며 창가 좌석만 가능하다 보니 전체 열차의 절반인 100만 석 정도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8일은 경전, 동해, 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9일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등의 승차권 예매가 가능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교황은 메시지를 통해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해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큰 힘이 된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습니다. 충남도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방정부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 중앙부처 국내외 기관 기구, 금융기관 및 기업과 손잡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에 나설 스타트업을 육성하기로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7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푸른 하늘을 위한 맑은 공기 국제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국제 포럼은 지난해 개최된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사상 처음 결의안에 채택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 지정을 기념하고 동아시아 지방정부 간 정책 및 우수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9월 4일 기준 1,033명이 자가격리 생활을 하고 있고 지난 7월 30일 집중호우로 208세대 441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무기력감,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전 재난심리지원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72명의 전문 인력이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심리회복 무료 상담 서비스는 대전시민 누구나 대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구별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